라인들이 이제 어느 정도 선배가 됐잖아요. 이제 PD님들이랑 비교했을 때 뭐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저는 투수 미팅했을 때 이제 한번 모이고 이제 원팀이 한 번 더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보면 제 밑에 애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걸 느끼면서 아 진짜 나도 괜찮은 것 같고 됐구나 이런 걸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진짜 나이 많으신 선배님들이 없으시고요. 일단 그때보다는 공을 줍고 이제 뭐 꼴통을 들 때라든가 뭐 일을 할 때 어린 친구들이 뭐 제가 하겠습니다 해상이 형 이럴 때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원래 같았으면 당연히 제가 해야 되고 이런 건데 그 어린 후배들이 제가 했습니다 이러니까 나도 이제 선배인가 싶기도 하고 이제 나이도 먹었구나 싶은데 이건 진짜 아직도 실감이 잘 안 나요. 아직도 그냥 시합 전에 형들 커피 심부름 가야 될 것 같고 할리스 빨리 갔다 와서 할리스에서 우유 그 박스 알지? 우유 박스에서 이렇게 들고 와야 될 것 같은데 아직도 그냥 어렸을 때 같이 했던 형들이 하나둘 없다 보니까 그럴 때 저는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냥 같이 후배들이 들어와서 느낀다는 것보다 형들이 빠져나가면서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저는 대졸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신인 애들이 저한테 이제 선배님 부를 때 그때 아직 저는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선배님 들을 소리가 안 돼 있는데 그럴 때 엄청 크게 옵니다. 저는 이제 저도 혜성이처럼 이렇게 선배들 시켰을 때 후배들이 와서 먼저 승훈이 제가 할게요 이렇게 말할 때랑 제가 선배님들 신경 쓰게 적어진다는 게 그럴 때 좀 느끼는 것 같아요. 팬들이 자기들도 이제 자존감이 흔들릴 때가 많은데 선수들 항상 큰 경기 치르면서 자존감이라든지 멘탈을 어떤 식으로 잡아가는지 궁금해요. 저는 항상 뭐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생각하고요. 부정적인 생각은 진짜 안 하려고 안 하고 거의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저는 그게 멘탈의 그런 것 같아요. 최고인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모든 좋은 쪽으로 풀리게 네, 안 좋은 쪽 생각 안 하고 네. 저는 경기를 하기 전이나 이럴 때 모든 상황을 머리에 그려보는 것 같아요.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서 미리 대처할 수 있게 이런 상황을 그려보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좀 큰 경기 앞두면은 더 그냥 더 심플하게 내 것만 더 잘하면 좋다면 뭐 어때? 내 라면 뭐지? 그리고 어차피 이 자리는 나 아니면 나 같은 사람도 어떡하라고 약간 이렇게 좀 뻔뻔하게 더 생각해. 뭐 그때 설명 못하더라도 어차피 나 때문에 이기는 게 더 많은데 지금부터 뭐 어때? 약간 이런 스타일?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아무리 막 투수는 위기 상황이고 저한테 찬스 상황이었을 때 이게 진짜 나는 중요한 상황이다 라고 인식시켜주려고 하지 않는 이 상황은 최대한 편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그냥 이것도 경기의 일부분이야 라고 생각해서 하는 것 같아요. 워낙 제가 멘탈이 좀 약한 편이고 안 좋게만 생각했었어가지고 별 방법이 없었는데 이제 올해 들어서는 좀 멘탈을 좀 잡고 싶어가지고 저 혼자만이 아니라 이제 주위 사람들에게 그 영향을 좀 받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정우나 혜성이나 이렇게 멘탈 좋은 사람들한테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저도 나라서 좋아질 수 있게 하면 저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저는 뭐 경기를 했을 때 오늘 성적이 안 좋았다. 근데 그날 먹는 저녁이 맛있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좋은 것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맛있었으니까 맛있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 기분을 계속 생각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뭐 아침에 잠을 잘 잤던가 아니면 아침에 샵 씻고 나온 데 로션 냄새 오늘따라 좋아 그러면 막 그런 항상 좋은 것들만 계속 생각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김준호 화장실 8번 갔다든가 한 번 더 가가지고 아니 갔는데 막 빵! 근데 빵 잘 나왔어요. 그날 잘하던 줄 빵! 진짜 심플한 좋은 영향 받았어. 받았어? 밝았어? 좋았어. 내가 하나만 더 가질 수 있다면 어떤 능력을 해주지? 그냥 정우의 컨택 능력. 컨택 능력? 야구 안 해도 돼요? 전 야구 선수니까 전 정우의 모든 능력. 안 돼요? 안 돼요? 전 승우의 키를 잡고 싶습니다. 저는 승우의 먹성이요. 쉽지 않지 않아요. 저는 솔직히 저도 밥을 좋아하는데 승우같이 먹으면 숨이 쉬실까 안 쉬실까 궁금해요. 화장실 7번째 가야 돼. 왜 안 찌겠어?
어, 잘 뜬 활동 쉬워. 나 그거 좀 부럽다. 어. 요플 안 먹어도 돼. 아. 오. 나중에 따로 밥 먹는 거 찍으러 가도 돼요? 어. 많이 먹는다고 찍으세요. 좋은데 아니면 맛있는 집을 데려가 주세요. 오. 알겠습니다. 네. 성훈이 키가 커. 좋지. 현실적으로 예능기 빼고 우승기 빼고 정우의 연봉을 뺏고 싶습니다. 아, 네. 네가 더 잘해 많이 받으면 되지. 그러니까 내가 잘해야 될 거야. 그럼 너가 더 잘할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모든 의미가 담겨 있지. 파이팅! 여기서 무인도를 같이 가야 된다면 한 명만 누구를 선택하고 그 이유는 뭔지. 무인도?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나는 나는 무조건 혜성. 나는 이종. 이종 없어지면 나라 뒤집힐 거 아니야. 아, 지금 아니 이건 이런 거 아니야. 저는 승호 형. 가서 재밌을 것 같은데 시간 가는지 모를 것 같은데. 어. 같이 있으면 낚시 할 것 같고 막 뭐 만들어서 할 것 같고 막 수영 할 것 같고. 빨리 쳐놨어요. 아니 놀러 간 적도 있어가지고. 네, 같이 놀러도. 그래서 네. 아, 되게 시간 빨리 가. 그러긴 하겠다. 네. 승호랑 가면 말도 되지. 어. 윙크를 찡긋하시더라고요. 아, 우리 나는 얘라고. 나는 대형이라고. 저는 정규 형. 정규형이랑 그나마 대화를 많이 같이 했고 그리고 비신일 때도 계속 같이 운동하고 해서 정규형이랑 무인도 가서 있으면 편할 것 같습니다. 저는 승호 형. 저는 심심하진 않을 것 같아요. 여기 무인도 그렇게 그런데 그 이상 그게 나 웃겨주고 저는 혜성이. 혜성이가 또 미식가라 요리에 대한 또 처음이거든. 그치 그치. 그래서 무인도 다 뒤질 것 같아. 진짜 먹을 수 있는 거. 일단 얼마 줄진 않을 거. 진짜 그것 때문에 그리고 또 집이나 이런 것도 기가 막히게 지을 것 같아. 버터로 안 자거든. 버터로 하는 것도 버터 없어요. 어, 진짜 다 예쁜데 그래. 그러면 옆에서 보조 열심히 해주잖아. 그 혼자서 진짜 열심히 할 거야. 진짜 그러면 같이 가볼만 해. 투표받은 승호 선수의 선택은 누군지. 야, 난 안 해도 돼. 재용이. 그럼 저 재용이요. 네. 니 똑같습니다. 이미 눈빛이 다 했다고. 좋죠, 좋죠. 네, 괜찮아. 혼자죠. 혼자죠. 좀 피곤한 스타일이긴 해. 제가 재용이랑 여행을 가봤는데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재용이가 달라는 돈만 주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제이라고 해야 되나? ENFJ. 알았어. 저는 맞아. 아무것도 안 해갖고 정말 저는 재밌게 놀다 보니 재용이 성격이 땀만 흘리고 땀을 계속 닦더라고. 엄마팀이 여기 열리잖아. 엄마 열어 어디까지 열 거야? 아 팬분들도 알아야지. 아셔 다 아셔. 한 번이야 진짜. 아빠가 송성문, 아들이 송성문 둘 중에 선택한다. 아, 저는 아빠가 송성문 하겠습니다. 이유? 아들이 송성문이면 미칠 것 같아. 그런 아들을 멋지게 키울 자신이 있어. 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아들 송성훈. 그냥 저는 밝게 잘 컸으면 좋겠어가지고 그 밝은 성훈이 형도 되게 밝은 에너지가 많거든요. 솔직히 야구 선수 하면 잘한 거잖아요. 프로 야구 선수까지는. 저는 아들 송성훈 하겠습니다. 저도 아들 송성훈. 한 주 정도 템플 스테이 보내고 한 주 정도 청학동 보내고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돌려가지고 해병대도 한번 보내고 군대 캠프도 한 번씩 보내고 그 업텐션을 좀 다운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이제 한국에 많기 때문에. 아들 송성훈이 나을 것 같아요. 나도 아들. 그죠. 성훈이가 아빠면 내가 못 버틸 것 같아. 내가 못 이겨. 내가 나가야 돼 지금. 그 정도. 내가 위에 있어야 돼. 맞아. 그런 거. 그래. 저도 아들이요. 개인적으로 정말 심플하게 제가 송성호가 되기 싫으니까 그냥 이성문을 만들어서 또 시합할 때 얼마나 멘탈 좋고 대포 있고. 아니야 그냥 가위만 되면 돼. 가을만 되면? 시즌 때는 좀 가을만 되면 사람이 완전 바뀌어. 근데 아빠도 괜찮은 게 정말 후배들 잘 챙기고 잘 하는 거 같아요. 아빠로서 제가 아들보다 아빠로서 택한 게 배려심이 좋거든요. 자기 사람한테 배려심이 엄청 좋아서 아들이었을 때는 좀 배울 것 같아요. 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그 성문이 주제로 이야기가 되네 그래도. 어느 정도 기대를 했는데 깻잎 논쟁에 대해서 한 번씩 제발 좀 해달라고. 너랑 나랑 여자친구가 그거? 네 여자친구가 내가 깻잎 못 찢는데 네 여자친구가 내 깻잎 떼줬어. 그거에 대해서 너는 오케이 아니야? 나는 오케이. 근데 먹여주지만은 돼요. 또 해주면 얼마나 좋아.
결혼식 많은 여자친구로 모이고. 맞아. 그치? 그치. 저도 어? 상관없어요. 나도 상관없어요. 저도 상관없어요. 올려주는 거는 그건 좀 선 넘는 거 아니야? 그거는 우리가 사실 기분 나쁠 수 있어. 네, 맞아. 근데 그것까지는 뭐 만약에 정말 여기 있는 친구들끼리 만났다 그럼 저는 오케이. 나도 그건 오케이. 좀 착한 여자, 잘 받아주는 직업 특성상 솔직히 저희가 원정도 많고 혼자 있을 시간도 많잖아요. 그걸 좀 잘 있어주고 이런 사람이 이상형. 그 키 좀 큰 사람. 네. 쏘리. 아, 그게 뭐 진짜 나쁜 친구야. 처음 들었을 때는 하다가 갑자기 띠용이 들어오고 아니 그려졌어. 그려졌어. 재용이 옆에 이러고 있어요. 갑자기 그려져가지고 재밌어. 은경구랑 재용이 그러면 들어보자. 아, 내 이상형? 아. 내 이상형은 일단 자기관리 잘하는 여자. 자기관리를 아주 열심히 하고 목표의식 있고 착하고 그런 여자. 내가 좋겠어. 김혜성이네. 여자 김혜성. 여자 김혜성. 어, 김혜성. 저도 혜성이랑 똑같아요.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참 똑부러지고 또 저는 밝은 에너지, 스무 같은 약간 에너지 가진 사람이어서 저희가 야구를 맨날 하는데 맨날 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날 못해서 기분이 안 좋더라도 집에 딱 들어갔을 때 현관문 여는 순간 막 스무 같은 밝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반겨준다면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일들도 약간 잊혀질 것 같고 다시 내일 아침에 경기로 나갈 때 좀 좋은 기운 가지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밝은 에너지 가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그건 아니야. 그걸 나 너무 해요. 승호랑 식비가? 식비. 아직 이상형인데 식비도 안 돼. 아 승호잖아. 아 승호. 오케이. 나는 일단 차분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있을 때 편한 사람. 그냥 차분한 편한 사람을 이상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의 받은 사람. 다 똑같이 자기관리 열심히 하고 키도 크고 그런 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괜찮았어. 좋았어. 욕심 없어. 진짜 이렇게 저희 동기들끼리 이렇게 다섯 명이서 이렇게 얘기해보는 시간이 제대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해보니까 너무 좋았고 재밌었고 저희 동기들은 다 참 좋은 것 같아요. 동기 사람 잘 하니까 같이 얘기하는 것도 좋고 솔직히 이렇게 밖에서 요즘 이렇게 다섯이서 한 번에 만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오랜만에 6시에 얘기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드래프트 동기들이 5명씩이나 이렇게 1년 캠프에 가서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또 다 이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또 다들 아프지 않고 올 시즌 계속 같이 잘해서 우승하면은 팬들이랑 같이 게릴라 데이트 한번 하자. 오 어때? 게릴라 데이트는 뭐야? 그러니까 그게 뭐야? 옛날 그 연애하시는 거 약간 캠핑을 가자. 팬들이랑? 고기만 먹고 오는 거지. 고기는 내가 열심히 구워줄게. 부심이 고기 부심이. 나 내가 고기 안 구워도 안 돼. 좀 딱딱했거든. 고깃집 사장이야. 좀 딱딱했어. 뭔 소리야. 아 그래. 예민하다. 친구들이 다 착해가지고 저랑도 잘 지내주고 잘 받아줘가지고 이렇게 친구처럼 잘 지낼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자리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 만들어줘서 감사하고 올해는 저만이 아닌 다 같이 야구 잘해가지고 다치지 않고 연봉 오를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승전결이야? 여보? 아우 자본주의. 연봉이 너무 많이 안 돼? 욕심 많네. 이거 나가면 안 돼요 이거. 네, 2017년 신인 드래프트 1차 1지명 이정우입니다. 네, 제가 대표로 저희 1치 동기들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 올 한 해 1군에서도 변경원까지 같이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여기서 열심히 몸잘 만들고 있습니다. 시범경기 때부터 팬분들 앞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파이팅 한번 하자.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